자, 여러분들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이제 뭐 해볼 거냐면 지금 사중마야 기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지금 오늘 하고 내일 하면은 사중마약이 끝나요. 그래가지고 사중마야 끝나기 전에 환산 지금 10만대 히어로 유저분이 계시거든요. 자, 오로라 서버에 282레벨 해류님 계정으로 들어왔고요. 환산은 지금 10만 3천 정도 되십니다. 아이템부터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22성에다가 144에 5퍼, 36퍼에 996. 에디 이탈은 또 흔하지 않거든요. 에디를 지금 996을 쓰고 계십니다. 레벨은 일단 29레벨을 쓰고 계시고요. 그리고 스피리칼리버 20레벨, 인스팅트 7레벨, 소오버 9레벨, 일루전은 4레벨입니다. 그래도 20레벨까지 찍어가지고 추가 보공은 붙어서 보는 맛은 있을 것 같아요. 블랙하트를 끼고 있는데도 주스탯이 95,000이 나옵니다. 아, 혹시 본주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하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원래 저는 극딜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일루전을 먼저 쓰고 스피리칼리버를 쓴 다음에 인스팅트를 올리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보통 인스팅트를 올린 다음에 스피리칼리버를 같이 쓰더라고요. 보통 그렇게 하시나요? 얘를 따로 쓰는 게 아니고 일루전 쓰기 전에 먼저 올린 다음에 일루전 쓰고 바로 스피리칼리버를 이제 들어갈 수 있게끔. 아, 오히려 맥댐이 막힐 것 같으면 따로 돌리는 거구나. 딜을 그냥 조절하는 거네요. 이번에는 같이 한번 돌려볼게요. 얼마나 좀 터지나. 그린하나 일단 먼저 먹어두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쓰고 바랄라 올리고 인스팅트 올리고 요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1필 맞으면은 막타가 빡 터지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이제 김치. 김치는 미리 써놨으니까. 자, 와, 스택 공격력 4억 4천. 뭐야, 씨. 와, 사거리도 길어가지고 조금만 튀어나와도 다. 대박이다, 진짜. 자, 올라가서 전분 켜고 가자! 와! 아, 1필 빠졌어. 야! 세상에. 스피리칼리버 최대 데미지 6800억. 누적 데미지 87조. 그리고 소오버가 1500억 들어가고요. 소드 일루전이 1200억. 보통은 뭐 프레이 받고 다른 추가적인 버프들을 받고 맥댐 띄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자버프였습니다, 자버프. 스피리칼리버가 심지어 말렙이 아니에요. 30레벨 찍으면 추가 보공 방무 더 들어가고. 자, 제네무적 먼저 쓰고 그냥 가자! 안보여 안보여 안보여! 아, 1필 또 꺼졌어, 까비. 와, 야, 바로 4패야. 가자! 아, 근데 1필이 자꾸 꺼져. 아, 미치겠다, 진짜. 그냥 1필 먹고 첫 타는 무조건 6천억대인 것 같고. 아, 맥댐이 나왔네, 심지어. 스피리칼리버 맥댐 나왔네요. 7천억. 추가 버프가 꽤 많아요. 일루전도 댐벙 버프에다가 인스팅트도 있고, 그리고 여러가지 스킬들, 바랄라나 이런 애들이 다 댐벙이라 스피리칼리버만 봤을 때는 약간 밋밋해 보일 수 있는데 추가적인 스킬들이 많아서 그래가지고 데미지가 좀 바뀌는 게 아닌가. 카인슬 한번 가볼까, 이거? 카인슬 한번 가가지고 지금 들어가서 딜 안 할게요. 그로기 때만 한번 딜을 해봅시다. 그로기 때만.
이제 질문 하나만 좀 해도 괜찮을까요? 히어로가 이제 쿨톡을 좀 다양하게 쓰는 편이잖아요. 2초도 쓰고 3초도 쓰고 그리고 이제 5초 유저분들도 꽤 많이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쿨감뚝은 2초인가요? 5초가 베스트인 거는 맞는데 쿨쿨잡이면은 3초나 2초 힘보다 딸리는 것 같다. 아 이게 약간 이제 섀도우 같은 포지션인 거죠? 다당이 쿨이긴 한데 잡업 껴있으면은 그거 굳이 갈 필요 없다. 뭐 그리고 뭐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시니까 나중에 저 히린이들 모자 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아주 50초 42초입니다 가자 스피릿 칼리버. 와 아 이게 왜냐면 그 카엔슬은 인사이징까지 묻히고 들어가야 돼서 일필이 꺼질 확률이 좀 높거든요. 그거를 계산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맞추기 워낙에 어려워가지고. 와 그냥 100%부터 그냥 스피릿 칼리버 한 방으로 잡았어. 한 방으로. 아니 이 스펙이면 맨날 주간보스 할 때마다 행복하겠다. 나 같으면 일부러 노블 돌리고 기다릴 것 같아. 그냥 빨리빨리 안 돌고 스피릿 칼리버 한 방 돌면은 들어가고 돌면 들어가고. 아 그 맛으로 하는 거지 이거는. 쟤네 먼저 올리고 독조! 독조 제발! 오케이 가자! 와! 와 7천억 7천억 기둥 뭐야. 와 잠깐 이거 최소 데미지도 7천억 아니야? 와! 와 미쳤다 진짜. 그죠. 근데 이게 오히려 단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 본주님 같은 경우에도 딜을 좀 나눠서 쓴다고 하시니까 맥댐이 잡오프로도 지금 막히는 상황이라 여기서 프레이 받고 추가적인 버프를 더 받는다? 당연히 막히죠. 왜냐면 여기서도 막히는데 물론 뭐 다르겠지만 상황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나중에 컨디 써도 맥댐 막힌다? 아 그럼 컨디 쓸만하겠다 진짜로. 가자! 야 7천억 들어왔다 방금. 막타 1패. 아 또 중간에 꺼졌어. 오 바로 컷. 자 그냥 극딜입니다. 와 김치 반 남았어. 일루전 버프가 안 꺼졌어. 일루전 버프가. 그리고 히어로가 또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내가 계속 그 한 방에 잡아가지고 잘 못 보여드리긴 하는데 위점도 있고 물론 이 위점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사람들이. 공격 스킬이다 보니까 1킬 터지는 경우도 있고 위점 킬을 또 따로 눌러야 돼가지고 바닥에서만 쓸 수 있는 약간 단점이 있는 스킬이지만 위점 있고 이렇게 내려가는 스킬도 있어요. 위점에다가 내려가는 리프 어택이라고 살짝 방향키도 같이 누를 수 있고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래시 슬래시 라고 해가지고 보스한테 저렇게 이제 약간 추적해서 붙는 스킬. 나름 또 스타일리시하게 활용이 돼요. 건마에서나 쥔텔 같은 특히 가까이 빠르게 붙어줘야 되는 보스들에서 좀 유용하게 쓰입니다. 자 오리진 들어가자. 아 바로 들어가네 이거. 딜이 나.. 와 골렘 7천원 뭐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쭉 김치만 잡아줘도 그냥 바로 컷. 쿨타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눠서 그런 거지 맘먹으면 이거 1분 안에도 잡을 수 있어요. 링썸 리레 웨폰. 자 파인드 걸고 와 아 잠깐만 이거 댐뽕 버프 안 받고 왔다 저기. 어 그러게 이거 리레 쓰기 너무 아깝네 또 이렇게 되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반피 깠어요. 자 이 페이즈 아무것도 안 쓰고 평딜로 잡았습니다 그냥. 그리고 3패 자리 잡고 바로 그냥 오리진 올려버릴게요. 가자! 와 1패 맞았다. 헬존 들어가자. 쟤네 먼저 올리고 자 일단은 바로 3패 컷! 원능 한번 넘기고 그 다음에 그 길 중국 길 갑시다.
무적기랑 블리츠 실드를 최대한 많이 활용해서 회복이 어렵더라도 이런 식으로 좀 버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피 깎이는 거 뭐야 진짜. 와, 너무 세다 진짜. 이게 해보면 와 소리밖에 안 나와. 데카 가라, 그냥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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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와, 개똥손 기준으로 7분 컷 미쳤습니다. 이거 본주님이면은 다시 6분이 돌기 전에 잡고 나오는 거지. 본주님께서 부캐가 또 되게 많아요. 8만대 부캐, 7만대 부캐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잠깐 그 캐릭터들 들어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이템 구경이라도 합시다. 아무튼 그래서 저 진짜 오랜만에 계정 체험을 했는데 거의 전섭급이죠. 어떻게 보면 히어로 유저분 중에서 10만 이상은 많이 안 계시니까 정말 놀라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은 그때 다시 해루님이랑 인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계정 체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